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신안촌이라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 가족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중국 국경을 거쳐서 용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강릉에서 떠날 때 떠난 가족은 본인의 조부모, 그 다음에 부모, 그리고 본인에게는 누나 둘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장남으로 태어났고 밑에 남동생 둘, 그렇게 해서 5남매가 출발을 했는데 용정으로 도착하는 사이에 남동생 둘이 더 태어납니다. 그러니까 7남매의 이제 장남이 된 거죠. 그리고 큰 누나는 이제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남았고 작은 누나는 이제 같이 출발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숙모 내외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웃에 있는 두 사람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용정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7남매의 장남이니까 당연히 그 가족의 예전에는 집안이 다 희생해서 장남 하나만 성공시키면 그 집안이 어느 정도 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러니까 진학을 하는 길이 있고 취업을 하는 길이 있는데 당연히 가족들은 고생한 만큼 또 키웠고 했으니까 취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심현수 씨는 자기가 문학에 대한 꿈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1940년도 여름방학하고 졸업하고 나서 강릉을 다시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일본에 유학하기 위해서 그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. 근데 왔는데 그때 그 여비를 친척들한테 좀 빌리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만하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.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배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호수가 12km였을 때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배달이라고 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돈 없으면 공사하지 못했습니다. 할아버지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아버지 되는 사람은 돈 번 것을 가지고 책 사놓고 그 아들 되는 사람이 할아버지 돈 벌어난 거 아버지 책 사놓은 걸 가지고 평생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지 과거 급제할까 말까입니다. 여러분들 시골
대장의 땀방울이 무딘 연장을 들게 한다더라. 너의 농부의 아들. 아름다운 눈빛처럼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